안녕하십니까. 명장일동 우리 동네 복지촌 추진단장 이영규입니다. 이제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안내해드렸던 명장일동 우리 동네 복지촌 마을의제 결정 및 주민총회를 주민 여러분 덕분에 잘 마무리하였습니다. 주민청의 결과 5개 제한산업별 득표현황과 올해 추진사업으로 확정한 2개 사업에 대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. 주민청회는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온라인 및 현장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. 투표는 온라인으로 131표, 현장 투표 278표, 총 409표로 투표하여 주셨습니다. 5가지 제한사업별 투표수를 살펴보면 주민이 하루에 5,000보 걷기 인증하면 어르신께 위생용품을 139표, 깨끗하고 포근한 이불에서 잠을 128표, 우리 곁에 복지촌장님 69표, 희망의 일상을 만들어요 52표, 때 빼고 광내고 행복한 날 21표입니다.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다득표한 2개 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주민이 하루에 5,000보 걷기 인증하여 어르신께 위생용품을 기증. 두 번째 사업, 깨끗하고 포근한 이불에서 잠을. 올해 명장일동 우리 동네 복지촌 추진사업으로 확정하겠습니다.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잘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